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 평생학습관 하모니카반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모든 과정의 분들이 한편의 영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고심하던 끝에 주법 배우기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과정의 분들이 연주하실 수 있는 초급 과정의 노래를 가지고 텅블럭 싱글 주법, 동시 베이스 주법, 후베이스 주법, 그리고 팔도 주법을 저와 함께 배워보시겠습니다. 자기 과정이 아니어서 좀 어렵다 싶은 부분은 꼼꼼하게 들어주시는 것도 공부되니까요. 찬찬히 들으시면서 또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내 과정이 아니라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급반에서는 앞에 텅블럭 싱글 주법이나 또는 베이스 주법은 좀 쉽다 하시더라도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특별히 팔도 주법은 꼭 마스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급반에서는 동시 베이스나 후 베이스 중에 안 되었던 것이 있다면 제가 수업에서는 다르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소리도 꼼꼼히 들려드리면서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어려우시더라도 따라 하시면서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싱글 주법을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싱글 주법은 혀를 사용하는 텅블럭 싱글 주법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동시 베이스와 후 베이스를 하시려면 꼭 텅블럭 싱글 주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멍 중음 도를 소리내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저음 파에서 레까지 일곱 구멍 정도를 물어줍니다. 저음 파와 레는 입술 끝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미라 솔 시 도는 불거나 마실 때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정도로 하모니카를 넓게 물으시면요. 입안에서 혀가 붕 떠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맛을 볼 때 사용하는 혀의 끝부분을 화살표 방향으로 하모니카에 올려놓으시면 노란색 그림처럼 하모니카의 구멍을 막게 되겠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혀를 앞으로 밀어서 하모니카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리를 부드럽게 내보시면 혀의 방향에 따라 낮은 소리가 나거나 높은 소리가 나거나 또는 양쪽에서 소리가 날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가 나는 것은 혀를 잘 막지 못한 것이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혀를 화살표 방향으로 미끄러지듯이 왼쪽으로 탁 붙여놓으시면요. 오른쪽이 열리면서 도하고 소리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해보실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입을 크게 넓게 벌려서 하모니카를 물어주신 후에 혀를 앞으로 대는 듯 하다가 화살표 방향으로 미끄러지듯이 밀어주면서 혀를 찌그러뜨려주면 오른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텅블럭 싱글 주법을 연주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입 모양과 혀의 위치입니다. 그림처럼 불거나 마실 때 입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불고 마시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입을 크게 모시고요. 혀를 화살표 방향으로 대신 후에 시작. 혹시 텅블럭 싱글 주법을 처음 배우신 분이나 깨끗한 싱그름이 아직 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까지 여러 번 반복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8마디 짧은 노래 사이좋은 친구를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중음 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베이스 주법 중에서 동시 베이스 주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베이스 주법은 반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피아노를 연주할 때 오른손은 멜로디를 치고 왼손은 반주를 넣는 것처럼 하모니카는 혼자서 멜로디를 불면서 반주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텅블럭 싱글 주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우리 입속의 혀가 바로 제2의 손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시 베이스 주법이라는 것은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이스 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주법은 그림과 같이 항상 혀가 하모니카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란색 원 있죠? 진한 원이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깨끗이 혀를 움직이지 않고 멜로디를 불게 되면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소리가 나는 걸 싱글음이라고 하지요. 싱그름을 연주하실 때는 절대 혀를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동시 베이스를 연주하실 때는 멜로디를 부는 순간 혀를 빠르게 띄었다 붙여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베이스 주법을 넣는 이유는 멜로디를 좀더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베이스 주법을 넣으실 때 떼었다 붙이는데 떼는 것보다는 붙이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붙인다, 붙인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깨끗한 멜로디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도를 준비하시고요. 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혀를 빠르게 도를 불면서 띄었다 붙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다음은 후 베이스 주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후 베이스 주법은 말 그대로 멜로디를 먼저 분 후에 베이스를 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후 베이스 주법에서는 동시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후 베이스 주법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를 넣는 방법은 동시 베이스와 동일합니다. 혀를 빠르게 띄었다 붙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붙이는 것을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도 밑에 0은요, 혀를 붙여서 싱그름으로 깨끗이 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후 베이스는 이런 소리가 나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여러분 천천히 들으시라고 느리게 시간차로 베이스를 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첫 소리, 끝 소리가 모두 맑은 싱그림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붙이는 게 중요해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소리 내 보시겠습니다. 혀를 너무 빨리 움직이시지 마시고요. 도 이렇게 싱그름을 조금 들으시다가 혀를 잣 하고 친 다음에 또 마지막에 혀를 잘 붙인 후또 맑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네 박자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도, 잣, 센, 넷. 자, 그러면 자, 해 보실게요. 하나, 둘, 시작. 이번엔 두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 연속해서 두 번을 쳐보겠습니다. 도, 잣, 잣, 넷.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이제 여덟 마디의 짧은 곡, 사이좋은 친구를 가지고 동시 베이스 주법과 후 베이스 주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시작.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이제 후 베이스 주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후 베이스 주법은 첫 번째는 쿵짝, 쿵짝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하고요. 두 번째는 쿵짝, 쿵짝 이렇게 조금 빠르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쿵짝, 쿵짝 들어갑니다. 하나, 둘, 시작. 이제 조금 빠르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쿵짝, 쿵짝 이런 식으로 조금 신나게 연주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합니다. 쿵짝, 쿵짝. 하나, 둘, 시작. 마지막으로 팔도 주법을 저와 함께 배워보시겠습니다.
음악에서 도와레는 2도, 도와미는 3도, 이렇게 음정을 나타내는데, 도에서 도까지는 8도가 됩니다. 이 8도를 옥타브라고도 합니다. 하모니카는 불고 마시는 악기이기 때문에 피아노의 음정 도수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부는 악기이면서도 3도, 5도, 8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8도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음 도와 중음 도를 한 번에 소리내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9칸 정도를 입에 넣으셔야 합니다. 부는 8도는 7구멍이지만 입꼬리가 구멍을 막는 것을 감안하면 9구멍이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혀를 치우치지 않도록 앞으로 탁 올려놓으시면 이미 입속으로 깊이 들어온 하모니카에 혀가 그림과 같이 넓게 펴지면서 하모니카의 구멍을 막게 되겠죠. 그러면 양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저음 도와 중음 도가 한 번에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 모양을 만드신 후에 같은 자리에서 불면 도, 마시면 레가 되는데, 마시는 음은 하모니카의 음계 배열 특성상 11구멍 정도 더 크게 무셔야 정확한 8도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불고 마실 때입 모양이 변하는 것 같지만, 입 모양을 마시는 음에 중점을 두어 벌린 후, 한 자리에서 불고 마시는 8도가 되도록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먼저, 낮은 도, 중음 도, 8도. 이 순서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이와 같은 방법으로 레, 미, 파까지 연습해 보세요. 다음은 도레, 도레, 미, 파, 미, 파 이렇게 소리 내 보겠습니다. 자, 저음에서 옥타브를 준비하십니다. 하나, 둘, 시작. 한번더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이제 사이좋은 친구 8마디의 곡을 8도 주법으로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악보에서 이음줄을 그려놓은 부분은 입 모양을 움직이지 말고 한 자리에서 불고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한번더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